저 뽕나무 이 피해네요. 예.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그 자단용 자단오일 뽕나무 이 피해도 막아줍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막아주죠. 횟수를 보면 저 앞쪽은 이가 덜 먹었어요. 근데 이쪽은 엄청 먹었더라고요. 하우스는 거의 안 먹고. 하우스는 먹죠. 하우스도 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담용 자담오일 자체가 이거 저기 지금 뽕나무 이에도 주요하고 어느 정도 균에게도 주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도를 얼마나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2리터 쳤는데 뭐 더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뭐 약해 난 것처럼 쪼글쪼글 하니 입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보고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 왜 입이 좀 이상해요? 이상할 것이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오일이 약해를 준 거지. 근데 약해. 근데 이 방제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그 이 방제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배꽃이 피었을 때. 우리 저희 집에서. 그때 방제를 잘해야 돼. 어디 이 뽕나무 이는. 뽕나무 이는. 초기 방제네. 초기 방제야 돼. 그렇게 해야 그때 엄청 날라오거든요. 그때 해야 밀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또 와요. 그래서 자담 오일하고 황토 자담유황 쓰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 다 잡겠다 이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저 원래 만족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인데 아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저 이거 빌 거예요. 이때 나 먼저 실험할 만큼 했으니까. 제일로 중요한 거 뭐냐면 저 안에 있는 하우스까지 전염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도 먹고 살면서 실험도 해봐야지. 다른데 어디 포장이 있으면 그 다른 농가한테 제가 자담 유황도 주고 오일도 주고 하면서 참으라고 하죠. 이거는 현재 몇 프로 정도 온 거야? 이거 한 30% 정도 온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옆에 서 있으면 15번 정도 맞은 거다. 아, 배나무 농약하면, 뭐, 농약이 사지를 하면, 이쪽으로 날라오죠. 올해는 이제 망은 안 쳐줬는데, 최근에 망을 쳤으니까, 여기도 맞았어요, 다. 그랬는데도, 이 정도 왔어요. 어느 정도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담을, 자담유황이 100% 막지 못하지만, 효과는 있다. 효과는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되네, 형, 결론이. 아까 봤을 때, 끝부분 보니까, 많이 걸렸잖아요. 효과는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왔는데 저쪽 끝에 저쪽은 이가 많고 이쪽은 저는 이쪽은 많이 맞아서 좀 덜 있고 그쪽은 많이. 그러니까 저쪽 노지 포장과 이쪽 노지 포장을 여러 가지 검증해 보면서 이제 아주 정확한 그 이제 효과를 우리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 검증은 되었죠. 검증은 됐지. 네, 검증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확실히 잡겠다 하면 이를 잡겠다 하면 자담 오일을 2리터에서 뭐 4리터로 올린다든가 또 뭐, 기내병을 잡겠다 하면, 자담유황을 2리터에서 뭐, 4리터 올린다.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그 부담이 있는데, 저녁에 치면서 한 뭐 1리터를 더 올린다든지. 저녁에 흐린다, 저녁에 치면서. 그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의 조합을 어떻게 약간 지금 이 들어가는데, 그걸 개선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약해는 조금 감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얘기가 아까 진앙에 쳐서 뽕나무 잎이 약간 꼬실러도 수확엔 지장이 없다 그랬잖아. 예,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리자는 얘기지. 늘리자는 얘기야. 예. 그렇다 해서 어디가 뭐 자라 이런 건 뭐 생리적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깊게 해봐야 되겠지만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병 걸리는 것보다는 조금 1리터 더 넣고 안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많이 넣었다 해서 인체에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늘려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 저기 지금 이거 어디 여기 심은 지 몇 년 차지? 4년 차. 지금 하우스 두 동? 네. 한 동에 지금 이제 250평? 그 정도 될 거예요. 500평. 이게 그러면 현재 배농사 현재 하시는 것과 비교해서 여기 매력이 뭐가 있어요? 아, 매력은 아무 관계가 없고, 부안이 오디 특구라서, 아. 뭐, 친환경 하다 보니까, 오디를 유기농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기존 과수 했으니까 하기가 또 좀 쉽고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너무나 어려워. 아, 이 오디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균핵병 오고 이가 제일 문제인데. 네, 오디 이? 배나미 같은 거? 그런 거죠. 예예. 변충처럼. 그건 작년까지 해서 대충 마무리했어요. 근데 균핵병이 문제지 제일. 지금 그 일반 노지 같은 경우에는 오디는 균핵병 때문에 거의 다 수확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일반 관행 농가들도. 근데 이거 저 뭐 오디는 그 노지는 균핵병이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하우스는 비가 안 오니까 좀 덜한 거 아닌가? 비가 안 오 덜한 게 아니고. 네. 균핵병의 그 습성이 우리 배나무 흑성병하고 비슷한데. 네. 뭐 17년 23도가 뭐 적당하대요. 근데 그게 균핵병은 한 번 딱 포장해서 튀어 나오면 그 다음에 증식을 못 해요. 흑성병 계속 증식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한 번 딱 그 튀어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 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균핵병을 가지고 재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험을 못 해본다. 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방제하는 그런 그 기법을 개발할 수가 없다. 네. 아. 그럼 여기서 현재 그 올해 그 주변에 하우스로 해서 오디를 하는 것들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아, 부안이 제일 많은데. 예. 아, 부안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아요. 아. 근데 사실은 하우스에서 균핵병 없다고 그러는데. 네. 100% 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내가 보니까 균핵병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 같은데 보입니까 좀? 저도 올 봄에. 예. 100% 균핵병이 오지 않나 해갖고 상당히 불안했어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작년에도 그 균핵병이 안 왔는데, 올해도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열 관리를 잘못해갖고 전부 꼬실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잘 되어서. 그럼 부안이 오디 특구인데 그 중에서 노지하고 하우스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아, 정확한 몇 년인데 우리 대략적으로 부안이 예. 오디가 뭐 하우스가 몇 등인가? 정확한 숫자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많이요? 네. 그럼 현재 하우스 농가들은 대부분은 일반 관행으로 하시는 거죠? 아, 무농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농약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몇 농가나 됩니까? 무농약 이상. 뭐 20몇 농가 되는데 현재까지 유기재배는 새농가. 새농가. 그럼 현재 그럼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네? 무농약 형태가 있고 현재 관행이 있고 유기재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성과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관행도 균핵병이 엄청 노지에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뽑아야지 않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농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서 친환경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어떤 농가는 친환경 농가가 오디가 하우스가 100% 균형이 가서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농가와 지금 선생님이 농가, 여기는 피해가 거의 없는데 차이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글쎄요. 관심이라고 할까? 그리고 기본, 농사 방법이 틀렸다고 봐야죠. 아, 그 친환경 농가는 뭐 일반 시중에 약재를 사다가 친환경 자재를 사다가 하나? 그거는 거의 뭐 다른 거 뭐 많이 치지를 안 했어요. 아, 처리를 안 했다고? 저도 역시 뭐 특별히 여기다 준 게 없습니다. 끼 캐야 뭐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뭐요 뻔한 것이지. 그 자담을 자담유황? 뭐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자담을 자담유황 몇 번 치셨어요? 뭘 몇 번씩이나 쳐요 그것을. 여러 번 안 쳤어요. 몇 번이나? 올해는 여러 번 치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게 들어갔어요? 세 번 정도? 현재까지? 네. 그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수학은 지금 한 여기 다섯 번 정도 수확한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달렸어? 네, 다섯 번 수확했어요. 야, 근데 뭐 다섯 번 수확한 게 뭐 이렇게 바글바글해? 이거 얼마 안 달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섯 번 하는데 중간중간 되게 그래도 뭐 자담유황, 자담오일을 세 번 정도 썼으면 그 뭔가 죽이나 뭐 적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감으로 하는 겁니다. 감으로? 유기농을 냈냐고 어디 글씨 써놨다고 그래서 딱 맞게 했는데 가나 안 가지? 예, 네, 그럼 언제부터 치웠어 그건? 떼디면 거지. 언제부터? 봄에. 봄에 언제? 싹 나와가지고
근데 그 균핵병은 예. 이 오디에 그 암술 머리를 주두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시점이 개화할 때 그때 치면 되겠죠. 개화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체한다는 얘기죠.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때 막지 못하면 아웃이네. 끝나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하고 있다가 색이 이제 붉은색으로 들면서 균핵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발현을 하는 거지. 현재 이 방법을 갖다가 노지에 적용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근데 노지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 100% 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재 한 세 번밖에 안 찍었는데 노지는 훨씬 더 많이 자주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어디가. 저 거의 처음 시작하면 거의 한 달 동안 따거든요. 예. 그럼 개화 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얘기거든. 어느 터걸에 걸려도 걸리기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금 하우스 안에서는 균액이 없어서 안 걸린다. 이건 말이 아니고 바람에 날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뭐 0.1%도 안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럼 거의 안 보이잖아 지금. 거의 안 보이죠. 0.1%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담을 자담량 몇 배씩 치셨어요? 저는 기본이 무조건 2리터예요. 2리터? 유황 2리터? 뭘 하든지 2리터. 자담을 2리터? 네. 2리터 좀 세지 않아요? 아니요, 세도 상관없어요. 세도 상관없어요? 되게 양 맞아야 좀 견디고 깡다고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배도 좀 꼬실꼬실 이래졌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 그러면 수확을 시작했단 말이죠. 한 달 동안 수확한단 말이야. 그 사이에 뭐 안 들어가요?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그럼 자담을 자담을 안 칠 거예요? 아, 그거 따지면 농사를 못 짓는데 왜 안 쳐? 아, 그건 치긴 쳐야지. 치지. 앞으로 몇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아, 여기다 못 쳐. 칠 것도 없어. 뭘, 이거 이제, 전지하고 나서, 그때, 하고, 가을에 뭐, 심심하면 치는 거지. 그것을 뭐, 어디, 자, 표 써놓고, 그냥, 날짜 정해놓고 하나. 그냥 딱 보니까 이제, 다 봐서 감각을 하는 것이 감각으로 감각을. 아 약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디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위치로 온 거 좀 봐봐. 균액이 온 거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앉아서 찾아보는 게 없어요. 그래 거의 없네. 아 0.1%도 안 된다니. 아유 배나무는 좋네 그래. 아니 뭐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작년보다 흑성병이 적은가 봐요. 그럼 올해 이게 몇 년 차지 유기재배? 몰라 몇 년 차. 아니 해마다 물어봐야지 우리 독자들이 그 몇 년 차야. 몰라, 나 이제 올해 몇 년 차인가. 내가 계산하는데 9년 차? 아, 무농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10몇 년 차일까요? 12년인가 11년인가 됐을까? 그, 뭐 작년에 비해서 흑성 훨씬 안 했네? 네, 근데 수정이 좀 안 됐어요. 수정이. 그럼 여기 이웃 농가는 흑성이 어때요, 현재? 아, 뭐, 괜찮아요, 올해는. 올해는? 네. 비교적? 네. 아, 저온기가 별로 없어서 그랬나? 이것도? 네, 작년은 이 주위에 있는,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일반 농가들 전부 다 흑성 왔어요. 갖고 봉투를 못 씌웠는데 보험도 안 들어줬어. 봉투가 없으니까. 나는 봉투 씌우고 다 보험도 들었는데 유기재배는 보험 들어봤자 헛방이더라고. 숫자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올해 여기 자담물 자담량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숫자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오디에 10번 쳤으니까 10번 쳤네 여기. 거기 맞힌 거니까. 아, 10번 더 쳤죠. 그게. 10번 이상. 한 거의 뭘 치든 이거 한 15번. 여기도 2대2. 2. 500에 2. 아, 그 무조건 다 그냥 바가지. 한 바가지야. 1리터짜리. 한 말 1.8리터 그러니까. 한 대 바가지잖아. 그러니까. 1리터짜리. 뭐 진딧물도 거의 없고 뭐. 근데 이상한 건 흑성이 문제가 아니라 진딧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딧물이 그렇게 없어. 아, 나 그래서 이상한 거. 저 아랫반만 복성 혹진딧물 뒤로 딸딸 모으는 거. 그거 위에는 진딧물이 없네. 아니, 저기 그래. 자담물이 진딧물 킬러라니까 그래. 아니, 근데 지금 딱 이제 진딧물이 딱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근데 이걸 낌새가 지나가겠다, 다. 그 작년에 진딧물 많았잖아. 재작년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진딧물 생기면 입사기 지저분해가지고 끈적끈적해지고 말이야. 자담물을 잘 못 만들어서 그런가? 네, 내가 볼 땐 물을 잘못 써서 그랬지. 아니 그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래요. 뭐 현재 그럼 올해 그냥 저기 뭐
유기재배 거의 10년 차에 진짜 좀 약간 편해졌네, 그래도. 아, 근데 조금 탔잖아. 야, 장애가. 어, 장애가. 1리터가, 1리터가 그 장애가 온다니까, 이왕 1리터가. 그 장애가 왔는데, 얼마 그 야간에 치든지, 진짜. 하여튼 해 뜨기 전에는 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 꼭 해 질 때, 야간에 쳐야 한다는 거, 그 잊지 마라. 야간이 아니고 새벽에. 새벽에 치면은, 가딱 잘못하면 약해 오는 것 같아요. 아, 낮이 되니까? 낮이 되니까. 낮이 되니까? 면적이 많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예. 오후에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비 오고 나서 아침에 해 떴는데 빨리 쳐야지. 거의 하여간 올해는 현재까지 흙성도 거의 없고, 그 진딧물도 뭐 없고 그런 상황이네 지금. 근데 이제 이 배나무 이는 발생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배나무 이는 그 이제 면충은 자나 오디나 거의 비슷한 거야. 아. 이는 이더라 이 말이요. 저 몇 년 전에는 끝이 딱 말리잖아요. 그지. 거기에 들어있는 그 면충인데 올해는 없었어요. 아 이것도 초기 방제에다가 침해를 기려서 그렇죠. 초기에 해결을 한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시기를. 근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경험으로 하고 그런 감으로 하는 거지. 어우 날씨 이렇게 쭉쭉 지금 이제 깍지벌레가 부화해가지고 이제 곧 나오거든요. 네. 이제 빠른 놈들은 아마 지금 나왔을 거예요. 중순경 그런데 이제 깍지벌레 잘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뭐 계속 치는 거지 뭐. 이제 오일 양을 늘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오일 양을 늘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날씨는 덥고 좀 애들이 이제 벗기겠죠. 아니지, 그게 아니고 황 양을 줄이고 오일 양을 늘려야지. 아니, 그래야 맞는데 오일 양도 늘으면은 나무들이 벗긴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걸 기술적으로 채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비가 저기 온다? 오늘 꼭 비가 온다 하면 그때 치는 거지. 좀 세게 쳐봐야죠, 그때. 그때는 세게 쳐도 농장이 아니라니까, 그지? 거기가 그때가 방제가 끝내줄 때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경험이고, 도와주지. 근데 이렇게 잘 돼도, 뭐, 재해가 제일 문제예요. 재해, 바람. 3년 동안 계속 태풍 맞아. 제가 이제 망도 전체 3,000평을 다 씌웠었는데, 지금 저쪽은 나무 창에는 두 줄 됐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다 됐죠. 우리 밭에는 신고는 뭐 어쩌다 중간에 하나씩 있지 뭐 한 줄에 쫙 신고 이런 건 없습니다.